전라북도 장수, 산속 깊은 오지. 8년 전부터 산골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그는 제1교포 3세라지요. 지금 그거 뭐예요? 이름 뭐래? 거지면 할머니 집뱅이 쓴대. 이장님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? 이름? 그 명화 때려갖고 이걸 큰 거 집뱅이 쓰면은 장수한다 그래가지고. 지팡이 나물이라고도 한다는 명화대 새순에 직접 키운 딸기 한 줌. 이거 안 먹으면 집에 안 올까요? 아 진짜 달다. 사 먹는 거 단 하나도 없죠. 있어요? 사 먹는 것도? 이렇게 있는데 사 먹으면 미친 사람이죠. 집 안팎을 오가며 사방으로 도단한 푸성귀에 혼자 먹을 만큼 길러둔 채소들까지 한 끼 밥상에 올릴 메뉴를 천천히 준비합니다. 집에 냉장고 같은 거 없죠? 없어요. 살아 있잖아요, 아직도. 냉장고는 얘들의 아까 죽은 몸 그거 먹는 거죠. 불도 쓰지 않고 그대로.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매일 생식을 고집한다는 그는 한때 도시인으로 일식당을 운영하며 직접 요리도 했답니다. 우리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셨을 때 생식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. 그래서 한번 해봤죠.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. 일본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그가 세계 곳곳을 떠돌다 정착한 곳이 바로 모국. 12년 전 처음 농사를 배우고는 이렇게 농부가 됐습니다. 다시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데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몸 망가지 않아요. 농기구 하나 쓰지 않고도 별로 고되지 않다는 농사일. 오늘은 직접 기른 모를 옮겨 심을 참이라죠. 뭐 하려고? 깻모. 근데 이거는? 이거 깻모. 키우려고. 더 심으려고? 지금 심으려고. 물단. 아 돈노 갖다 심고 아 돈고 좀 많이 뜨나. 못자리부터 모내기까지 손바닥만한 논에 직접 농사지어 얻는 쌀은 두 가마. 아 힘들지 않으세요? 하고 나면 엄청 힘드시겠다.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. 아이들은 흙하고 물만 있으면 더 엄마한테 뭐 치라고 할까? 밥도 잊어버리고 놀이잖아. 교가 안 나요? 1년 내내 다양한 작물을 기르다 보니 심고 수확하는 일이 늘 번갈아 반복됩니다. 일은 정말 씨앗을 풀었다가 기다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고. 정말 그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? 밀 수확도 당장 한 끼 먹을 만큼만. 현나요. 밀을 현나는 밀을 만든 뒷고기 얻었어요. 술 만든 거? 응. 껍질도 벗기지 않은 거친 반죽으로 오디 빵 만들기에 드디어 도전합니다. 오븐 없으니까 대신 볕돌을 쓰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산산도 안 해봤어요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좋아하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용한다는 화덕. 우와,
하면 좋겠네. 좋고. 안 되면 다른 방법 하면 됩니다. 시간이 왜 이리 더디 흐를까요? 빵이 구워지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기와 페인트질을 꼼꼼히 마무리합니다. 반스? 네, 그렇죠. 산산유 한 봉 안 하면 이거 시멘트 기와요. 가짜 기와니까. 이쯤이면 빵도 완성됐겠죠? 땀 빠져, 빵케이크네. 맛있다 보다 생명력이 느껴요. 여기서 살면 가장 즐거운 점은 뭐예요? 살아있다. 살아있다 느낌. 그거를 느끼려고 해서 아무래도 유지하지 않다. 자연의 일부로 살면서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지요. 오랫동안 도시를 떠돌다 찾아낸 행복. 그가 만난 해답은 때묻지 않은 자연에 있었습니다.